뭐 우스갯소리로 뭐전 아직 지성이 형을 되게 많이 원망하고 있고, 네, 2011년 때뭐 아직도 저랑 지성이 형이랑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를 조금 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배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페널티킥을 제가 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아시안컵 우승을 너무나 선수로서 바랬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많이 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남아서 훈련할 때뭐 페널티킥을 좀 많이 연습하고, 또좀 많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우 형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죠. 뭐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우 형이 좀 막아줬으면 하는 기대감, 또 이런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보태줘서 현우 형이 막아서 우리가 또 다음 라운드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뭐 현우 형이 또 저희를 8강까지 보내줘서. 저희가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제 같은 시간은 뭐 모아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너무 젖어있지 않고, 또 오늘부터는 또 바로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또 저희의 임무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